안녕하세요. 판례공보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2021년 2월 1일 판례공보 민사 출자 전환의 부작용 사건. 사건 번호는 2016-254467, 254474 병합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사건 판례 유지는 굉장히 길죠. 나중에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. 이 사건명은 채권조사 확정에 대한 이의 이의에소입니다. 원고는 파산관제인이고요. 피고는 채권자들입니다. 원고 파산관제인이 상고한 사건이고요. 결론적으로 파기환송됐습니다.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원심에서 졌지만 대법원에서는 승소를 한 거죠. 사실관건 이렇습니다. 이 파산관제인의 그 회사가 2011년 12월에 회생 절차 계획이 인가됩니다. 그러면서 이 채권자들 피고 채권자들의 채권이 출자 전환됩니다. 그 출자 전환됐다는 것은 주식에 관한 권리로 바뀐 거죠. 그리고 2013년 3월에 이제 회생관리인이 이그 채권자들의 채권의 그 존부나 범위에 관련해 가지고 이의소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. 이의소가 제기되고 있는 중에 2014년 8월에 파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. 최종적으로 파산하면서 이제 이 사람 회생관리인이 이제 파산관제인으로 바뀌죠. 그러면서 이제 항소심에서 회생관리인이 파산 채권 부전제를 구하는 걸로 청구청지를 변경을 하고 항소심 이의를 허가를 합니다. 그러다가 소송이 쭉 되고 있다가 그 내용상 보니까 회생채권 부전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회생채권, 그러니까 파산채권 부전제뿐만 아니라 회생채권 부전제도 변경을 구했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했는데 항소심을 불허하고 선고를 하고 원고 패소한 사건입니다. 문제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회생 절차를 하다가 파산이 이제 선고가 되면 그 절차가 그대로 수계가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과연 이 파산 선고가 된 이후에도 회생 절차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서 다툴 실익이 있느냐?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 됐고요.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개를 다투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출자 전환된 신규 인수권이 파산 선고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국 회생채권하고 파산채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100억이 만약에 채권이 있었는데 이 100억을 그대로 출자 전환을 시켜줬습니다. 100억짜리로. 그런데 이게 파산이 되면 신규 인수권만 있는 상태에서 파산이 되면 신규 인수권의 권리가 100억이 안될 수도 있죠. 그래서 이 100억이 안 되니까 이게 한 70억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원래 100억이라도 바뀌어 출자를 했는데 애초에 100억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. 애초에 한 5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출자 전환도 50억 정도밖에 안 됐고 그것이 하락해서 지금 한뭐 30억밖에 안 된다. 이런 주장을 하려고 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원칙적으로 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은 파산 선고 시 수계가 된다. 원래 수계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회생 채권의 존부를 범위를 다툴 실익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원래 회생 채권 범위에 관한 소송을 해도 된다.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입니다. 이게 맞겠죠? 그래서 성명도 없이 이거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퉈보지 않고 불허한 거는 위법하다. 그러면서 그 실익에 관한 내용을 이제 대법원 판단에 조금 써줍니다. 뭐냐면 출자 전환이 되면 인가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게 파산 선고가 돼가지고 회생 절차가 폐지돼도 그 출자 전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생 채권과 파산 채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. 그러므로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회생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근데 이 사건은 뭐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다만 중소기업 사장들 중에서 주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. 그러다가 보면 그중에 이제 큰그 은행 같은 큰 채권자들의 채권들은 출자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출자 전환이 됐다가 다시 파산까지 이루게 되면 이 출자 전환된 채권자들의 채권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소위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파산 채권 관리할 때
요게 다르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출자 전환됐던 채권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다르다. 그러므로 내 채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거는 한 중요도가 별 하나 정도 될 거로 생각되고요. 뭐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오늘 출자 전환의 부작용 사건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